계시는 크레이토스님이시군요. 제발 안 돼. 도움은 필요 없어요. 흥!
크레이터스님, 안 돼! 아, 제발! 제발 날 내버려둬요! 부탁할게요! 제발 자비를! 그 입 좀 다물어라!
안도라. 크레이토스 올 줄 알았어요. 어디 있는지 말해. 뭔가 들려요. 가까이 있어요. 널 어떻게 찾을지 말해. 미궁이에요. 미궁을 찾아요. 도와줘요. 도와줘요 크레이토스. 판도라. 판도라 무슨 일이야. 어디 있어. 내 아들아.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구나. 가까이 하지 마라. 이 미물을. 제우스! 물러가라. 크레이토스, 정말로 오랜만에 보네. 이젠 더 이상 전쟁의 신은 아니지만 내 침대에 들어와도 돼. 장난칠 여유가 없다, 아프로디테. 내 침실에 너 같은 진짜 남자가 들어온 게 얼마나 됐는지 알고 이러는 거야? 밖에 있는 다리는 무너진 거랑 다를 바 없어. 제우스한테 미궁을 만드는 멍청한 다이달로스를 시켜서 다리를 고쳐달라고 사정했는데 안 된대. 아,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군. 밖에 있는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말이야. 남자들은 정말 못 말려. 저 다리를 고칠 수 있는 이는 내 남편밖에 없어. 근데 그 애는 이제 무용지물이야. 다시 내게 묻겠다, 크레이토스. 나랑 있을 거지? 남자들의 전쟁과 복수에 대한 욕구를 원한다면 내 남편에게 말해봐. 저기로 가면 만날 수 있어.
나올 줄 알았어. 크레이토스! 말해. 설마 아프로디테가 그 전쟁의 신을 정복했나? 그건 직접 당신 부인한테 물어보시오. 나는 미궁만 찾으면 돼. 난 성화를 찾는 줄 알았는데 미궁 속에서 대체 무엇을... 안 돼! 그 애는 내버려둬! 판도라는 건드리지 마, 크레이토스! 판도라가 미궁에 빠져버리고 내가 지옥에 사는 건 너 때문이야! 난 잘못한 게 없어, 헤파이스토스! 아니, 잘못했어, 스파르탄! 넌 그 상자를 열었어! 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!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. 대전쟁의 악령을 가둬두는 건 쉽지 않았어. 그래서 신들의 힘을 초월할 수 있는 올림푸스의 성화 안에 상자를 가둬놨지. 상자가 모양이 잡혀가면서 성화 안이 상자를 보관하기에 안전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. 자물쇠를 준비해.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그걸 열 수 있는 열쇠밖에 없었지. 성화의 근원으로 창조한 열쇠는 스스로 생명을 부여받았어. 바로 판도라야. 어린아이. 죽지도 살지도 않은. 난 그 애를 사랑하게 됐다. 그 애도 날 아버지로 사랑하게 됐고. 제우스가 상자를 찾으러 왔을 때 나는 판도라를 숨겼어. 난 그에게 상자를 보관할 안전한 곳은 크로노스의 등이라고 했지. 그 누구도 보전 안 할 테니까. 속인 거야. 애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야. 넌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? 그런데 결국 그걸 이용한 너 때문에 모든 게 들통났어. 난 사랑스러운 내 딸 판도라의 비밀을 자백할 때까지 고문당했다. 제우스는 그 애를 뺏어갔고 난 혼자 고통 속에 버려졌어. 이해가 안 되나? 그 애를 성화에 데려가면. 내 말 잘 들으시오, 헤파이스토스. 제우스만 없앤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. 하지만 만약... 맞아, 그거야. 제우스만 죽일 수 있다면 나도 기꺼이 돕지. 어쩌면... 그래, 그게 있군. 온파로스의 돌이 필요해. 무기를 만들어줄게. 난 무기가 있어. 아, 많이 다를 거야. 이건 네가 원하는 보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. 그 돌은 타르타로스의 나락에 보관돼 있지. 가져다 주면 도와주겠네.